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왔건만 예술의 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업실에 범상치 않은 공구들까지. 이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 미술가 안효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작업실만큼이나 독특한 안효찬 작가의 작품들. 그가 알려줄 문화의 맛은 다름 아닌 설치 미술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청년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생산하기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점들을 좀 입체화 설치를 형식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디오라마나 미니어처 같은 형식인데 이 디오라마나 미니어처는 예전에 레고 보면 이렇게 작은 세계를 이렇게 작게 표현했는데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뭐 인간의 본질과 뭐 자연의 희생 이런 것들을 좀 저만의 가상 공간 형식을 통해서 작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면 자고로 붓이나 물감 같은 도구를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안효찬 작가의 작업실에 진열된 것들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공사 현장이나 더 어울릴 것 같은 공구들 뿐.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설치를 하고 입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구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 공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구들이 좀 많아야지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은 공사 현장이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맞는 가상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뭐 시멘트도 개고 철근도 이제 용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뭐 글라인더나 용접기 드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들은 과격하고 작품으로 표현된 작은 세상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인데요. 예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작가는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점들을 좀 작품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의 본질 그리고 좀 자연의 희생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런 것들을 디오라마 형식을 빌려서 작게나마 좀 가상 공간에 좀 세기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뭐 전시를 열었을 때 미술 비전공자들인 대중들과 이런 작품, 예술의 소통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보는 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효찬 작가. 그가 선택한 작품의 소재는 친숙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돼지라는 소재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국밥집을 갔다가 국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국밥집 앞에 돼지 머리가 놓여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돼지가 이제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거기서 묘한 감정을 받았어요. 평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살아가다가 이 자유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어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물의 돼지였다가 점점 이제 자연의 희생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돼지를 좀 자유롭게 웃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넣어서 표현하다가 자연을 착취하고 이런 인간 문명의 폭력을 통해서 탄생따듯이 새끼 돼지를 작업에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사 현장들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자연의 희생물을 상징하는 돼지 위에 건설하고 있는 건물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효찬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소재가 고층 아파트 같은 건축물입니다. 제 시선에 가장 건축물 중에서 크게 보였던 게 아파트였고 아파트들이 보면 되게 노기스러웠어요. 이거는
현재 제가 바라보는 사회 이런 좀 부정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녹이라는 색깔로 표현했고 돼지라는 형태 위에 무언가를 짓고 있는 건설 현장 그리고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오브제들이 펴있는데 제가 바라본 세상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동물의 빛대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돼지와 이런 건설 현장 두 가지 요소가 하나의 조각 형태를 이루면서 저는 사회의 또 다른 이면 좀 모순들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의 열정과 패기로 그만의 작은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안효찬 작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작가이기에 그가 만들어갈 작은 세상 속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경험하고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선들 그런 것들을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표현했다면 먼 훗날 미래는 모르지만 제가 이상하는 사회, 꿈, 환타지아 이런 좀 유토피아적인 작업을 하고 싶고 또 작업의 크기도 되게 좀 조형적인 작품, 좀 큰 작품도 하고 싶고 예전 작업에 좀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뭐 설치 입체뿐만 아니라 좀 평면적 회화로도 좀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좀 구상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항의 청년 예술가 안효찬 작가. 그가 펼쳐갈 더 다양하고 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전국 시대도 응원합니다.